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펑기콩입니다. 자, 30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콧 아담스가 주어죠. 자, 그 다음 콤마 찍고 동격의 보호예요. 자, 크리에이터, 우리나라 말로 창작자. 자, 길버트의 창작자인. 자, 그 다음 또 동격이죠. 앞에 나오는 길버트랑 또 B랑 C랑. 비랑 시랑은 보면 안 되죠, 여기서는. 그래서 또 A equal B라고 봐줘야 됩니다. 또 보호입니다. 자, one of the 최상급, 가장 successful, 성공적인 코믹 스트립. 그러면은 코믹 스트립은 단편 만화 정도 됩니다. 단편 만화인데, 저 모든 시절에. 그래서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죠. 연재 만화. 자, 실제 주어는 아까 다시 스콧 아담스가 주어였고요. 저 3인칭 단수에 지금 S 들어갔죠. 자, 말했는데, 자, then. 자, 두 번에 개인적인, 자, 사적이네요. 사적인 편지들이, 편지. 자, 얘들이 주어고요. 자, drastically가 삽입절 부사. drastically하게 change 했다. 극적으로. 자, 바꿨는데, 그의 삶을. 자, one liner에서 one이 과거의 뜻이겠죠. 하룻밤. 자, he는 여기서 스콧이에요. s로 쓸게요. 자, 스콧이, 자, was watching, 보고 있었다. 자, 그러면은 PBS TV 프로그램을, 자, about 뭐에 대한 카투닝 명사, 만화에 대한. 자, 그때, 저기서도 he는 여기서 스콧이죠. 스콧은, 자, s로 쓰면 헷갈리니까. s, 스콧 아담스가 sa로 쓸게요. 자, 스콧 아담스는 결정했는데, to write 목적어, 글 쓰는 것을, to는 누구에게 전치사죠. 자, 누구에게? At the host. 그러면 host of the show. show의 host래. show host는 우리말로 show 진행자에게. 자, 그 다음 동격. 자, 잭 캐서디에게. 자, to ask for, to 부정사 부사 목적. 자, ask for his advice. 요청하기 위해서 그의 충고. 자, 충고인데 어떤 충고냐면은, 자, about 전치사 뒤에 지금 명사 들어갔죠. 그래서 about 전치사의 명사의 becoming, 자, 전치사의 목적어 되는 거에 대해서 카르투니스트 만화가가 되는 거에 대해서 충고를 받기 위하여. 자, 그래서 much가 삽입절이고요. to 지금 소유격 뒤에 형용사 들어갔죠. 뭐뭐 하게도예요. 매우 놀랍게도 하게도. 자, 그는 자 hold back 다시 들었단 말은 답장을 받았는데 from Cassidy로부터 자 within a few weeks 몇주 내에. 자, 일단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in the form, 형태죠. 형태인데, 뭐, handwritten letter의 형태로. 형태. 자, handwritten은 손글씨 편지. 아, 정성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냥 대충 쓴게 아니고. 형태로서. 자, 그 편지는, 자, advice 충고했어요. 아담스에게. 자, 그래서 to 부정사의 부정어는 not 앞에 가죠. not to, BPP, 또 수동태. 그러면 낙담되어지지 말라고 낙담되다. 자, if 만약에 그가 받는다면은 자 이런 리젝션을 그러면 초기에 거절. 자, 초기에 거절된다고 해서 쫄지 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아담스는 get PP는 이형식 동사입니다. 수동태로 되어졌다. inspired 영감. 그래서 영감을 받게 되었다. 자, 그리고 submitted는 지금 동사 주어는 실제로 누가 하냐면 아까 주 아담스가 submitted 했단 말이에요. 제출 했는데 자 몇몇의 또 복수 만화들을. 그러나 자 아담스는 자 아까 아담스가 무슨 아담스였죠? 스콧 아담스죠. 스콧 아담스는 저 was quickly 부사. 자 빨리 또 수동태로 rejected 되어졌어요. 거절되어졌다. 그래서 빨리가 또 거절되다 동사 수식. 자, not following 분사 구조입니다. 자, ing들은 컴마 찾으시고, 실제 주어는 또, 아담스, 스콧 아담스가, 지가 안 따르다에 능동했듯, 따르지 않으면서 분사 구조, 누구의? 캐세디의 어드바이스 충고를. 자, 스콧 아담스는 되었는데, 자, become도 이형식 동사 pp로 썼어요. 그래서 수동태로, discouraged, 낙담되었다. 자, 낙담되었고, 낙담되었다. 자, 그리고 푸순이에서 과거예요. 푸푸푸 3단 변화의 과거입니다. 지금 시제 일치가 지금 became 과거, 얘도 과거예요. 자, put his material away. put away죠. 치웠다, 그의 내용물을.
자, 그리고 또 3번 시제일치죠. 자, 디사이드 결정했는데 to forget 목적어 잊어버리는 것을 카툰잉 그림 그리기를 자, as음으로써 career 직업으로써 자, about 대략 15달 후에 자, he는 또 누구예요? 스콧 아담스죠. 스콧 아담스는 자, was surprised 되었어요. 자, 감정을 나타내는 게 나왔죠. to receive 해서 앞에 나오는 감정의 형용사를 수식해주는 to 부정사 부사용법 뭐 이유의 부사라고도 하죠. 자, receive는 받아서 놀랬다. 자, 받아서 놀랬는데 yet another letter. 자, yet은 여기서는 좀 의역해야 되는데 아직은 아니고 yet을 여기서는 그러나라고 잡아줘야 돼요. 자, 그러나 다른 편지를 받아서 놀랬어. from Cassidy로부터. 자, especially 삽입절이고요. 자, since는 여기서 왜냐하면 떼서 왜냐하면. 자, he는 여기서는 스콧 아담스가 had not thanked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각으로 썼다는 것법. 이전에 대각어 과거 중에 이전 과거죠. thank 안 했기 때문에 첫 번째 편지 받았을 때 의역하자면은 직역은 감사하지 않아서. 자, 감사하지 않았지만 직역이고 그냥 직역이고 의역하자면은 답장도 안 보냈는데 라는 뜻이요. 첫 번째 편지에 답장도 안 보냈는데도 왔기 때문에. 자, him은 여기서는 캐세디겠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됩니다. 자, for 뭐에 대해서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자, for 후에 오리지널 원래 충고에 대해서 원래 충고가 이게 첫 번째 편지를 말하고 있어요. 힘들다. 그만해야 되지. 자, 그는 acted again. 다시 활동을 했다. 자, on 어디에? 자, 캐세디의 소유격 뒤에 명사. 그러면은 격려. 격려에 다시 한번 힘을 얻었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는. 자, 그러나, 자, this time, 이번에는. 자, he는, 아까 얘기했죠. 스콧 아담스는, 자, stuck. stuck에서는 stick, stuck, stuck의 고수. 고수하다면 몰두했단 말이야. 자, with it. 자, it은 여기서 뭐 칼툰이겠죠. 자, 그리고 obviously, 분명히도, obviously, 분명히도. 자, he did success, he did be 가면 success의 뜻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라는 수고입니다. 자, 크게 히트 쳤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되죠, 여기서는. 자, 그래서 이 젊은 사가지 없는 세인트 누구야 이거 스콧 아담스가 첫 번째 편지 쌩 까고 있다가 두 번째 편지 받고야 정신 차리고 있어 이 길버트라는 만화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문에 실리는 만화 중 만화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서 떼돈을 벌고 돈좀 지금 갚아 좀 보상을 해줬을라나 모르겠네요. 자, 여튼 한 번에 낙담하지 마시고 힘을 내라고 하고 있는 우리 치어리더 빅키 씨가 이 글의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시디 위두 번의 편지로 유명 만화가가 된 스코트.